안녕하세요. 투베럴 매직입니다. 호우.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첨자 다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와, 세상에 벌써 투베럴 매직이 3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와, 진심으로 김우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한 마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초진지 고품격 마술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1 플러스 1으로 3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와, 아, 박수 계속 치네요. 자, 이번 주 주말에 이벤트 소식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첨자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마술은, 아, 오랜만에 동전이 나왔습니다. 우와, 동전으로 하는 동전 마술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드 마술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카드가 떡대기 될 때가 있습니다. 카드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바로 이 코인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놔뒀고요. 제가 여기는 두 개를 놔두고 두 개를 놔뒀습니다. 자, 이제 동전 제가 이쪽으로 던져서 받아볼게요. 자, 여기 몇 개? 그렇죠, 한 개. 자, 한 번 더? 여기 몇 개? 그렇죠, 한 개 맞습니다. 자, 여기 몇 개? 그렇죠, 두 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개? 그렇죠, 두 개. 잘 보세요. 하지만 제가 원, 투 신호를 주면 동전이 사라지고요. 여기엔 동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게 되는 엄청난 동전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와, 제가 했는데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오른손에 있는 동전이 훨 던지니까 다 이동해버리고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 제가 해도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동전을 4개를 준비해주세요. 동전은 하나, 둘, 셋, 4개고요. 먼저 왼쪽에 동전을 2개를 놔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전을 2개를 놔둡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동전을 이 왼손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주먹을 쥐고 올리고 그리고 던지면서 동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들 공기 해봤죠? 공기 할 때 이렇게 탁 올렸다가 이렇게 받잖아요. 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왼손에 올리고 던져서 탁 받는 거죠. 던져서 하나를 잡습니다. 그럼 동전 몇 개죠?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동전을 이렇게 올리고 또 던지는 거예요. 자, 왼손으로 딱. 자, 그러면 하나겠죠? 이건 다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전 잡을 때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개라는 느낌을 확 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뭔가 느낌이 안 납니다. 이렇게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흔들면서 두 개라고 합니다.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그냥 던져서 이렇게 잡으면 두 개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트릭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요건 톤 좀 틀게요. 요. 이렇게 제가 동전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흔드는 동작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잡혔던 동전을 정리를 해서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 구멍으로 나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막아주는 척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긴 열려 있어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밑으로 나가 버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밑으로 닫은 척을 하고 밑으로 이쪽 구멍으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잡는 거죠. 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출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친구들이 자세히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도 이렇게 놔두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 또 하나 잡고 또 하나 잡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네 개가 이동했겠죠. 그래서 친구 여기 몇 개? 나는 틀려. 난 마우스 하니까 탁 하면은 네 개가 딱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이 동전 마술은 네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이 나머지 동전이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고 얘만 열어서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잡는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세 개가 되고요. 여긴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와 신기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아 내가 더 시험 가고 보여줄게. 자, 잘 보세요. 흔들리잖아? 그럼 동전이? 나머지 하나도 이동하게 돼. 와, 자, 이 방법은 이렇게 동전이 3개잖아요. 친구들이 와 신기하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막 신기해할 때 야 내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봐. 비벼주면 완전히 이동하게 되는 놀라운 동전 마술이지. 으흠.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동전 마술은 또 마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마술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보여주면 분명히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동전 마술의 신으로 생각할 겁니다. 엄청난 마술이고요. 아, 근데 제가 저번에 마술의 이론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술은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 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야 한 번 더 보여줘, 한 번 더, 막 옆반 친구 데려와가지고 야 너 아까 낮에 보여준 거 나 그거 보여주라, 막 동전 이동하는 거 그랬다가 보여주면은 그 두 번째 보는 친구들은 아 아까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네 하면서 막 말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반 친구 데려왔다 하더라도 아 그러면은 길동이는 내가 아까 낮에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길동이는 내가 나중에 다른 맛을 보여줄게, 넌 나중에 다른 거 보여줄게 하고 그 친구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친구만 딱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맛을 또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거 100% 여러분들 들킵니다. 요거 바로 하는 순간 바로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안 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마술을 한 번만 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동전 마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